꽤 중요한 손님이 왔다가 모양일세. 오늘 밖에서 오래 기다리게 한 걸 보네. 가끔씩 그런 손님이 있소이다. 그래, 어쩐 일로? 지금 강도는 펄펄 끓고 있네. 어찌 그런진 잘 알 테고 한 가지 물어보세.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도박 말일세. 김약선 대감은 죽겠는가 살겠는가? 영모의 우두머리인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긴 그렇겠지. 한데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하는 얘긴데, 지난번에 자네가 얘기 중 그 황룡 얘기 말일세. 아빠께 황룡의 운이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 말은 그리 쉽게 입에 올린 말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약선 대감 때문에 황실의 처지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네. 우리로서는 황룡 얘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나는 합박해서 황룡의 운이 들어있다고만 했지 그 이상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두 분은 그러니까 이 나라의 황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려? 아니, 그대의 점괘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과 현실이라. 그럴듯한 말일세. 그려, 그럴듯한 말이야. 이 뜻을 혹시 합하께 말씀 전해드려보았는가? 아직은 아닙니다. 나도 이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살다는 보아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네. 자네는 김약선 대감의 영모 사건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춰냈어. 안 그런가? 합하께서는 밭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자네 말은 믿게끔 되어 있다, 이런 말이야. 황제는 허수아비야. 황실이 있으나 말아앉은 이미 오래됐어. 이럴 바에는 합박해서 그냥 곤룡포를 입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우리도 덩달아 개국공신 한번 태워보세. 공신? 이미 저들이 다 자백을 했고, 이 도방을 업고 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해야 하나? 길게 논의할 게 무엇이겠사합니까? 모두 차명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김약선이는 역적들의 수괴가 아니옵니까?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할 줄로 아옵니다. 그러나 죽은 다른 죄인들은 모두 그 정황을 물었으나 김약선 대감만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사옵니다. 나름대로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사료되옵니다. 소인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그간의 사정을 들으실 필요가 있사옵니다. 그럴 필요 없사옵니다. 오히려 사위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사료되옵니다. 이미 죄상이 다 드러났는데 번거롭게 불러다가 꾸짖고 물으시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합하께서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사옵니다. 그럴 테지. 그래도 김약성이도 나름대로 세상에 체면이 있고 황실의 사돈인데 말이야. 주군, 소인이 한 번 더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겠사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죄를 추궁하신다는 것은 마치가 않사옵니다. 변명할 기회를 주셔야 하옵니다. 글쎄다. 대답이 마마의 아버님이시옵니다. 주군의 사위분이시옵니다. 김준아. 예, 주군. 역사를 책임지는 자에게는 개인의 가족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마음이 걸린다면 한 번만 나는 봐라. 저도 할 말이 있기는 있을 게다. 예, 주군. 대장경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몽고놈들 말이다. 박성민은 그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시도해보라고 했는데. 예, 주군. 이미 대안을 마련 중에 있사옵니다. 일단 몽고군을 상대로 하여 민의대감을 사자로 보냈고, 또 몽고 본국에도 사신을 보내 타결해보려고 하옵니다. 그래, 힘들고 지겹구나. 저들도 지치기는 마찬가지일 게야. 잘 회유해봐. 예, 주군. 그 안심이 말이다, 김준아. 예, 주군. 지난번에 보니 우리가 가보았던 그 바닷가를 좋아하는 것 같더구나. 거기에 있는 집 하나를 마련해서 옮겨주어라. 여기서 그리 멀지도 않고 말이다. 예, 그리 하겠사옵니다.